안녕하십니까. 서울 H과 원장 전인성입니다. 오늘 수술하실 환자분은 51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지금 이 환자는 오늘 47번을 수술하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의 과거 히스토리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제가 15년 전에 임플란트 심어놓은 게 이제 다 뼈가 녹아서 이제 이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힐링이 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뼈가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고정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임플란트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4개월을 기다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임플란트 제거하고 지금 한 거의 한 9개월 정도가 기다려진 상태인데요. 엑스레이 보면 약간의 디펙트 소견은 보이지만 어쨌든 뼈가 좀 차 있는 거로 보는데 이것은 제가 수술할 때 정확히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용할 임플란트는 우리 릴리비스의 LW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아마도 고정력 때문에 다이나믹 와이드라고 하는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가능하면 식용환 때문에 그냥 좀 깊게 식립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니까 6.0에 7mm의 릴리비스 LW 다이나믹 와이드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좀 두꺼운 게 들어갔고요. 뼈 지금 조금만 할게요. 좀 막을 좀 쳐주면. 네, 식립 후의 소견이고요. 지금 사실 충분히 깊게 들어갔고 지금 링고알 월로부터 약 1에서 2mm 정도 그리고 후방벽으로부터는 2mm 이상 충분히 들어간 상태이고요. 다행히 고정은 잘 나와 있습니다. LW에 우리 지금 보면 이렇게 방사형으로 우리 오늘 심플 키트를 가지고 제가 수술을 했는데요. 여기 7mm 라인, 8.5mm 라인, 그리고 10mm 라인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 이제 마킹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7mm 라인을 선택해서 드릴링을 시행을 했고 최종 드릴링은 5.0까지만 드릴링을 하고 오늘 6.0의 다이나믹 와이드를 식립한 것이 고정력은 뭐 30N 이상 충분히 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화까지 거리는 뭐 충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CT를 찍지는 않았고요. 커버스크류를 넣은 이유는 어쨌든 한번 실패했던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묻어놓고 듀얼로 블러드 서플라이가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감염은 제가 4주째 한번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 보철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